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언젠가 한 중년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서울대를 나올 정도로 아주 재벌이고 똑똑하지만 남자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만나면 대화가 대부분 잊혀지고 마는데 그분이 이야기했던 매력, 또 유혹하는 그런 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부분들이 오랫동안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요. 오늘 그 지하철을 이동하면서 이제 앞에 앉아 계시는 여성분들이 이제 여름이니까 샌들을 신으실 거고 뭐 제가 보려고 해서 본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앞에 분들이 대부분 다 발에 매니큐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포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 매니큐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뭘까? 물론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그런 데 대해서 주는 즐거움이라든지 자긍심 막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떠올렸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타인을 끌어당기는 힘, 타인을 유혹하는 힘,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힘, 타인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는 힘,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남자들의 세계에서도 재능도 뛰어나고 또 실력도 있고 그리고 학벌도 좋고 모든 부분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데 의외로 이렇게 보면은 성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학교에서 도저히 배울 수 없는 어쩌면 한 부분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은 후천적으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 바로 능력이 타인을 유혹하는 힘, 타인에게 매력을 전달하는 힘, 혹은 또 능력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샌달에 그 실린 여성분들의 발에 매니큐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다만 그 현상을 보고 그 관찰을 한 끝에 저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그런 타인을 끌어당기는 힘과 관련된 그런 이미지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타인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가 뭘까?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현대의 대부분 시장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